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7월 30일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 고향의 바람과 시오카제의 공동 공개 녹화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 공개 녹화에서는 야마모토 류 마에바시 시장이 등단해 납치 피해자 등을 격려하는 공개 메시지 녹화가 진행되었고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의 음성 메시지도 공개되었습니다. 또 등단한 특정 실종자 이노우에 카즈요시 씨의 형 이노우에 카즈오 씨 및 비공개 특정 실종자의 여동생 이타노 요시코 씨로부터 납치 피해자 등을 향한 진심 어린 메시지가 발신되었습니다. 공동 공개 녹화 후반부에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기원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고 마에바시 시 지역에서는 마에바시 시 아동문화센터 합창단이 출연해 노랫소리를 선보였으며 가수 야마토 씨, 우사미 유미코 씨, 사야 씨가 출연해 각각 마음을 담은 곡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납치 피해자 전원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기를 바라며 출연진 및 관람객 모두가 고향을 합창했습니다. 오늘은 공동 공개 녹화에서 수록된 메시지 중 야마모토 류 마에바시 시장과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의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야마모토 류 마에바시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북조선에서 일본이 구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그러한 많은 분들께 우리의 목소리가 이 시오카제 방송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자신의 평범한 생활에서 갑자기 폭력적으로 북조선이라는 나라로 끌려가 버린 분들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혹은 퇴근길에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뒤에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아버지가 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까지 폭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설마 아마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국가가 사람을 납치하다니. 하지만 2002년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많은 사람들을 북조선에서 데려왔을 때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런 끔찍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21년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대체 뭘 하는 거야?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가는 아무도 못 데려오느냐? 두 수십 명의, 아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일본의 일장기를 단 비행기가 데리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저는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납치 피해자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보고 그리고 폭력에 대해 우리도 올바른 힘으로 데려오는 그 책임이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모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찾아다녔으며 여러분들의 아이가 없어져도 여러분들도 필사적으로 찾을 것이며 찾았을 때 어딘지를 알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나라는 가족입니다. 정부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국민이 없어지면 그들을 내 자식과 같이 구출해 오는 그 책임을 정부가 다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꼭 구하러 가겠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납치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있다. 그 메시지만을 이 시오카제의 방송에 실어서 북조선의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이어서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의 메시지입니다. 요코타 미치히토시, 이노우에 카츠요시시, 카토 야요코시, 그리고 북조선에 납치되어 있는 많은 여러분들, 군마현 지사 야마모토 이치타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납치 문제가 발생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가족분들께서도 고령화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한치의 유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납치 문제를 마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원단체인 구출회 군마 여러분과 힘을 합쳐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군마 현민들은 여러분의 귀국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마음을 강하게 가져주십시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믿으십시오. 부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아자부다이 힐즈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최근 일본의 도쿄의 중심부에는 현대적인 건축 기술이 응축된 초고층 건축물이 여러 곳 건설되고 있어 미래형 도시의 모습으로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평양에도 고층 건축물이 건설되어 제가 살았던 때와는 많이 달라진 평양의 거리를 북조선의 TV 방송으로 보았습니다만 북조선의 고층 건축물이 주택 전용인 반면 일본의 초고층 건축물은 이용하는 목적이 크게 다릅니다. 도쿄의 미나토쿠에 올해 11월 완공 예정인
아자부 다이 힐즈는 지하 5층, 지상 64층으로 높이 330m의 초고층으로 지금까지 일본의 제일 높은 빌딩으로 알려져 있던 오사카시 아베노 하루카스를 제치고 일본의 제일 높은 빌딩으로 됩니다. 아자부 다이 힐즈가 위치하는 도쿄의 미나토쿠는 대기업의 본사와 외국계 기업의 일본 본부, 대사관 등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아자부 다이 힐즈의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한 회사의 대표는 사업 완공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아자부 다이 힐즈의 탄생은 국제 도시 간 경쟁에서 승리해 도쿄를 더욱 성장시켜 나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330m의 초고층 빌딩을 지은 이유도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서이고 녹지와 나무, 새, 곤충이 함께 모이는 녹색의 도시가 바로 미래형 도시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회사 대표는 연령이나 성별,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해 줬으면 한다. 세계적인 인재와 기업들의 선택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자부 다이 힐즈에는 70을 넘는 벤처 기업이 모이는 거점도 마련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업이 입주하는 빌딩이 아닌 스타트업과 같은 신생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하는 최첨단 복합 빌딩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해 등의 경우에는 수천 명의 피난자를 받아들이는 체제를 갖추어 방재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아파트, 호텔, 병원, 학교, 미술관, 쇼핑거리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쇼핑몰에는 세계적인 제조업 10개 회사를 포함해 150개 상점에 입점이 확정됐다고 합니다. 아자부 다이 힐즈의 연간 방문자는 3천만 명부터 4천만 명에 예상된다고 하니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모여드는 신관광 명소로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 아자부 다이 힐즈의 건설에 참가하였습니다만 북조선 출신자인 제가 아자부 다이 힐즈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공기조절 설비 공사에 참가할 수 있던 것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일본의 발전된 건축기술과 설비에 감동하는 한편 주민 총동원에 의거한 인력 중심의 북조선의 건축 방법에 대해 낙담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축업자가 외벽만 완성시켜 내부 공사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재 등을 본인이 구입하여 공사를 합니다만 일본에서는 건설업자가 내부 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를 끝내고 시운전을 통하여 검증이 끝난 후 개인에게 넘겨주는 체계입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일본인 납치 피해자 여러분, 최근 도쿄 도내에서는 고층 빌딩의 건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도쿄역에 직결되는 복합상업시설에 지상 45층짜리 도쿄 미드타운 야에스가 건설되었고 4월에는 신주쿠의 가부키초에 엔터테인먼트에 특화한 지상 48층 건물에 도쿄 가부키초 타워가 건설되었습니다. 이 밖에 2027년도에는 JR 도쿄역 앞에 지상 63층 건물로 높이가 390m인 고층 빌딩이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빌딩이 완공되면 아사부다이 힐즈를 능가하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된다고 합니다. 북조선에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여러분이 하루라도 빨리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와 변하고 있는 도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아사부다이 힐즈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8일 날에 미국 워싱턴 교회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일본, 미국, 한국, 3국의 스네회담으로 좀 개최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시다 존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초대하는 형식으로 일본의 이런 3자 스네회담이 실현되었습니다. 국제적 회의가 따로 진행된 그런 기회를 좀 잡아서 하는 3급 스네회담 그런 형식이 아니고 단독적으로 이름이 한 스네회담이 가지게 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만 보아도 이번에 3급 연대에 대한 3국의 스네들이 힘을 좀 두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름이 한 스네회담이 획적인 것이었다고 아마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라면은 3국 스네회담이 개최될 때는 핵미사일 개발을 좀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대응, 대제로를 좀 중심적인 의제로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스네회담을 좀 본다면 대중국 전략을 좀 너무나 의식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특징이 있다고 아마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역시 이 한국의 변화라는 것은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10년 이후에 중국이 기존의 국제 질서의 도전을 좀 시작해 가지고 힘으로서 현재의 변경을 좀 일반적으로 하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후에는 이미 한 3국 안에서는 이런 그 새로운 중국의 태도, 도발적인 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공동 대처라는 것은 모색할 필요 있지 않냐?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에 미국, 한국의 전문가들과 그 문제를 좀 의견 교환을 좀 했었던 것은 아직은 명백하게 기억이 납니다. 중국이 대두를 좀 하고 거기에 대해 미국이 단독으로 대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이랑 일본, 한국과 협조하고 3국으로서 중국의 공동 대제를 좀 하는 것은 이른바 좀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할까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좀 좋았습니다. 안보는 미국, 존재는 전국이란 그런 말이 좀 저는 한국에서는 너무 유행으로 좀 하고 있고, 또 잔대 조선반도 통일을 위하여도 중국의 협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해서 중국과 관계를 너무 중요시해서 중국이 기존의 국제질서를 좀 부정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도 그런 것은 무기인 하루 때가 아마 한국에서는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좀 행동을 좀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랑 보편적인 그런 가치란 것은 너무 중요시하는 그런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은 역시 일본, 미국과 같이 이러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토대로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막 기초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의 변화는 이번에 삼국 협조라는 것은 좀할수 있도록 하는 너무 큰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합의된 것은 아직은 합의고 아직은 시작입니다. 아직은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말도 할수 없는 단계이고, 특히 스네페담이 좀 천례파를 좀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된 것은 너무 좀 중요한 합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쿼드, 일본, 미국, 호주, 인도 그 4국 사이에서 만들었던 쿼드라면은 쿼드의 스네회담이라는 것은 그 각국으로 좀 돌아가면서 하는 형식으로 우리 만들었던데, 아직은 그 유미한 3국 스네회담이 3국 간으로 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던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번에는 국제회의와 같이 한 그런 유미한 3국 스네회담을 좀 포함해서 적어도 1년 후에 한번 이상은 좀 스네회담을 좀 하려고 한다고 합의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7월 30일 군마현 마에바시시에서 개최된 고향의 바람과 시옥화재의 공동 공개 녹화인 마에바시에서는 납치 피해자 등의 구출을 기원하는 라이브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때 수록된 마에바시 아동문화센터 합창단의 합창 노력하는 마음 무지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毎日、毎日、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でも、それを乗り越えて、私たちも頑張ります。汗はエネルギーに変わる。頑張れ。
流れて光が差して見上げてみれば、ララララ虹が虹が空にかかって、君の君の気分も晴れて、きっと明日はいい天気、きっと明日はいい天気。마에바시 아동문화센터 합창단의 노력하는 마음 무지개를 들어보셨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